아메리칸 드림의 주요 부분은 내집 마련일 겁니다. 내 집을 사고 팔때 가장 또 중요한 것도 마무리일 겁니다. 타이틀, 등기라고 할수 있죠. 이 타이틀과 등기 과정, 그 이후에 아주 황당한 사태를 겪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에 대해서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두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샀는데 전주인이 무슨 뭐 저당이 잡혀 있는지도 그게 나중에 드러나거나 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고의적으로 뭐 사기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아니면 자기도 그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꼬여 있는 그런 사례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례를 뭐두분 중에서 누구라도 좀 하나씩 그래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사례로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이제 집을 사셨을 때에 명예보험을 이제 드시는 건데, 그 커버리지가 뭐가 있냐면,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전주인 얘기를 하셨는데, 전주인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하면 60년 설치를 해요. 그 60년 설치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unknown heirs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 클레임을 그 당시에 안 하고, 나중에 보니까 자녀분이 와서, 이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거 50%는 내 겁니다 하고 찾아오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fake ID를 가지고 집을 내 집인 것처럼 사신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이렇게 타이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디텍티브 형사 뭐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government ID만 사실 프레젠트를 하면은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그거를 그렇게 분별할 그런 그 capacity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일단 세면을 갔는데 나중에 실제 주인이 내가 주인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제 클레임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 인슈런스는 그런 거를 다 커버를 한다는 거죠. 예. 실제 현장에서 겪으신 것 중에서 아주 황당한 그런 사태가 좀 있었나요? 그럼요.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주로 그걸 미리 알았으면은 어차피 그때 집살때다 변호사비 지불하고 타이틀 설치했지만은 언제 아냐면은 내 집을 팔때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한참 파는 날이 전에. 돼가지고 이제 일주일이면 내집 팔고 다른 집을 사는구나 아니면 뭐 팔고 재산을 이제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그런 문제가 몇년 전, 10년 전에 샀던 집에 문제 됐던 게 발생을 해버리면 그게 그 시간에 팔 수가 없죠. 그러면 그때 가서 허둥지둥 하다가는 아무것도 다 놓치게 되고, 뭐, 바이어도 그 집을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구름이 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그 상태에서는 사실 보험이 있으면 보험회사끼리 다 해결을 합니다. 타이틀 보험회사가 뭐 수도 없이 많은 게 아니라 몇개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 군단들이 다 있고, 이미 그거에 대한 그 솔루션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타이틀 보험이라는 게 돈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뭐 누구를 뭐 큰데 뭐 이렇게 뭐 형사의 거를 시키거나 이러진 않고 다 돈으로 해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 보호를 받으면 그때 파이낸셜에서 샀으니까 나는 문제 없잖아요. 하고 딱 털어내면 돼요. 명예보험을 사지만 그 명예 조사를 당연히 해요. 60년을 설치를 하니까 퍼치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명예보험 그 조사 그 과정에서도 그게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저지면을 미스를 할 수도 있고 이인을 갖다가 못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물론 이앤오가 있지만 일단은 소송이 걸려서 누가 이걸 클레임을 했을 경우에 나 변호사를 사야 돼요. 변호사를 사면은 일단 사면은 내가 나중에 그걸 받더라도 2만 불, 3만 불, 4만 불, 5만 그거는 금방 내가 비용을 써가지고 이걸 당연히 그 당시에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인슈런스가 있으면은 그게 그쪽 변호사가 다 해결해 주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이제 그 타이틀 인슈런스에서 커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제일 큰 거, 큼직큼직만 큰 거는 어떤 게좀 있습니까? 한 가지 재미난 얘기를 해주자면 몇년 전이죠. 집을 하나 사드렸는데 굉장히 큰 땅에 있는 집이었는데 눈으로 식별이 가능하지 않는 자기 땅이었어요. 그래서 좀뭐 그게 몇 에이컨지 이거는 눈으로 식별이 가능하지 않죠. 자기가 줄자로 재기 전에는. 하지만 그래도 퍼블릭 레코드 상에 몇 에이커라고 표현된 거를 믿고 그냥 사서 좀 그냥 그 땅의 반이 다 나무로 덮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식별이 불가능하고 그냥 그러려니 샀는데 나중에 사고 나서 알고 보니까 자기 땅의 끝부분에 남의 집이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이제 둘 다 실수가 발생했죠. 물론 지적도를 다 준비해서 했지만 첫 번째로는 그쪽 지적도가 잘못돼서 남의 땅을 침범을 해서 수용장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확실하니까 만들었겠죠. 어느새 우리 땅은 거기에 잘려 있던 거죠. 구글 맵으로도 보면 잘려 있다고. 근데 이제 식별이 불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그때 자기 땅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잘려나간 게 발각이 되니까 그걸로 인슈런스 클레임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받으셨어요. 근데 수용장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돈으로 그거를 해결을 해줬죠. 예. 소탄대실이 될 수 있으니까 뭐 당연히 뭐 미국은 보험의 나라라 당연히 이제 그런 인식이 그래도 좀 있지만은 아주 작은 걸 아끼려고 하다가 큰 낭패를 겪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한번 봤어요. 예. 그 집에 멋있는 대기 설치가 돼 있었죠. 네. 제가 봐도 야 이거 뭐 집만한 대기 있구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주인 또 굉장히 높은 정부 인사셨어요. 그래서 뭐 대기. 근데 나중에 두 번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부인이 그 집을 파시는 한번 이유가 타당한데 사신 분이 대 때문에 이 집을 샀어 했는데 카운티 알아보니까 허가가 없이. 아. 어떻게 알죠. 그런 일들이 그러겠지. 우리는 실제 상황에서 그렇죠. 예,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무허가 구조물들이 같은 건 뭐 많이 그렇죠. 있었죠. 그러면 변호사님 그때는 타이러 인슈런스가 없으면 네. 근데 그분이 대기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서 좀 고치려고 했는데 다시 하는 과정에서 좀 늘리려고 계단을 올려다가 보니까 위에서 인스펙터가 야 이 펌이 좀 지지는 거 근데 고스란히 자기 책임이에요. 그럼 내 집이니까 이제 하루 전이라도 샀으니까 하루 전에 알았으면 다른 스토리죠. 그러니까 네. 부인은 나는 몰라. 그리고 병원에 계셨거든. 네. 그러니까 나는 몰라. 그리고 또 as is로 사셨거든. 네. 그러니까 내 잘못은 전혀 없죠. 그분이야 그냥 좋아서 샀는데 하지만 인슈런스가 그분이 그때 enhanced로 advanced로 들으셔가지고 완전히 다 100가시할 비용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거 하라고 있는 거니까. 물론 항상 있는 일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겁나죠. 예, 하여튼간 뭐 모든 거래에서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고 또 만일의 사태, 자기가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걸 위해서는 그래도 뭐 타이틀 보험과 같은 대비책을 잊지 않고 마련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